안녕하십니까. 수출입 회계 및 세무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수출 신고 필증에 대한 세무실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수출 신고 필증상의 그 결제 방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제 방법에 대한 그 기본적인 정의를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수출 신고 필증상에 이제 CD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는 현금 지급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DA는 이제 무신용장 방식인데 이 수입자가 운송 서류를 인수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DP도 마찬가지로 무신용장 방식인데 이 경우는 수입자가 운송 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GN이라고 표시된 경우는 이제 무상거래, 즉뭐 견본품비를 이제 무상으로 반출하는 그런 경우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LS는 이제 그 신용장에 의한 방식인데 일람 출국 방식에 의한 이제 신용장에 따른 결제 방식을 말하고 LU는 이제 유산스의 U자를 써서 기안부 신용장에 의한 결제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앞 시간에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이 LU에 의한 경우에는 이제 이자 비용이 발생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PT는 임가공 지급 방식의 그 위수탁 가공무역 방식을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TT는 단순 송금 방식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그 결제 구분 방법별로 이제 검토할 사항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D는 이제 COD나 CAD 라는 결제 방식으로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할 사항은 이거는 일반적인 현금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수입자가 도착한 물품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제 외상으로 처리를 하셨다가 나중에 반제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A는 이제 선적 서류 인수도라고 그래서 이 수입자가 이제 선적 서류를 운송 서류를 이제 인수하고 나서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상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DP는 선적 서류를 인수함과 동시에 바로 대금을 결제를 하기 때문에 그냥 현금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데 이 경우도 이제 수입자가 선화증권이나 이제 환화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이제 외상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상거래 GN의 경우에는 앞 시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견본품 등이 이제 무상으로 반출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처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LC 쪽으로 들어가서 일람 출국 방식의 LC는 마찬가지로 이제 현금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데 이 경우도 수입자가 이 선화증권 환화음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외상으로 처리를 하셨다가 대금이 들어오면은 이제 반제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기안부 LC 경우에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슈퍼스와 이제 뱅커스 유선스로 이제 구분이 돼서 지금 수출자 입장에서 이제 수출 신고 필증을 보는 거기 때문에 슈퍼스의 경우에는 그 수출자가 신용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이제 외상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고 이 경우에 수출자가 이제 만기 전에 은행에다 내고를 하시게 되면은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발생된다는 점 다시 한번 상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뱅커스의 경우에는 이제 수출자 입장에서는 현금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 경우도 이제 수입자가 이 환화음이나 선화증권 인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일시적으로 외상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임가공료 지급 방식의 위수탁 가공 무역인데요. 이 경우는 그 가공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점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순 송금 TT 방식은 뭐 기본적으로 이제 현금 수출인데 뭐 대금이 뭐 미리 들어오거나 좀 나중에 들어오는 경우 그거에 따라서 선수금이나 뭐 외상으로 일시적으로 이제 잡아 놓으셨다가 반제하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분할 영수 지급 방식이라고 그래서 LH라는 경우를 간혹 쓰기도 하는데 이는 이제 할부의 성격으로 봐서 외상 수출로 회계 처리를 해서 외상 수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출입 회계 및 세무 실무 5분 특강의 공인회계사 이용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